물 보면 그렇게 좋아요. 아, 진짜 물을 쭉 쳐다보겠습니다. 해먹 좀 하세요. 안에 숯 색깔 보면 선홍빛이 나오잖아요. 네. 이게 진정한 이제. 아, 네. 이 저 선홍빛의 불꽃이 사실 김민정 씨 열정이에요. 아~ 계속 보고 계세요. 정말 이해 분이라고 두 분 최선을 다하네. 정말 평소 같으면 안 받아줄 거죠. 매주 좋잖아요. 예. 이렇게 극찬하시는 거 처음이에요. 어지럽게 하셨어요 지금. 어머님이 서울대학이야. 야, 어머님이 서울대학 영문과 나오니까 거기에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좋은 가사가 직접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. 아하.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아하, 그렇군요. 가슴에서. 네. 선홍빛이 빛 속에서. 네. 열정이. 근데 네? 다 좋은데, 네. 우리 저 김정은 씨한테는 또 아픔이 몇 개가 있어요. 그대여, 난 오늘도. 그 중에 가장 그 가슴이 아픔이 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, 이것도. 네. 하시는 영화가 네. 그, 잘 안 됐어요. 안 됐는데 그것도 막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들과 했어요. 그 박찬욱 감독하고 네네. 또 윤재균 감독, 아하, 네. 천만 감독 아닙니까? 네. 왜 그 감독님들은 저랑만 작품을 하면 네. 영화가 안 되는지. 그래서 그 박찬욱 감독 두 번째 작품이죠. 3인조. 예. 3인조 하셔가지고 네. 그랬어. 그 다음에 그 낭만작이죠. 네. 그게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? 글쎄 말입니다. 근데 네. 처음에 영화 시작은 너무나 시작이 좋았어요. 네, 좋았어요. 아스팔트의 돈키호테. 내 사랑 돈키호테. 네, 그리고 저거 행복은 소녀 순이 아니잖아요. 쫙 한 가지 있잖아요. 비밀이에요. 뭐 하이덴 막. 아. 그때 이제 제가 선배를 잘못 만났어요. 어떤 선배님을? 아, 이경영 선배라고. 이 경영형하고 사실은 되게 스토리가 되게 깊어요. 네네네. 네, 네. 제가 예전에 이제 섭외를 받아서 갔는데 있잖아요 비밀이라는 영화예요. 근데 그 옆에 이경영 선배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. 네네네. 네, 네. 딱 봤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는 거 이상으로 그 느낌이 저희는 확 오는 거예요. 아,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예요. 저 사실 쫙 나갈 때 영화 좋은 거 많았었거든요. 그러니까, 좋은 작품도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경영하고 친해졌는데 네. 갑자기 윤종아, 이 3인조라는 영화를 너가 꼭 해야 된다. 아하. 그러시는 거예요. 네? 아, 저 이거 준비하는 작품이 까불지 말고 해야 돼. 이거 있잖아요. 네. 아, 또 형 얘기면 또 충성이죠. 그렇죠. 감독님이 누구신데? 아, 박찬욱 감독이라고. 네네. 아, 내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야. 야, 같이 하자. 네. 그래서 또 하기로 한 적 좋고. 3인조를 했어요. 네. 정말 열심히 했어요. 네. 어, 근데 작품 평은 되게 좋았어요. 네. 평만 좋았어요. 평만 좋았어요. 근데 박찬욱 감독님한테 가장 그 참 왜 감독님이 자기 프로필에서 3인조를 빼는지 그게 사실은 좀 너무 그 아니 3인조 빼고 그다음부터 이제 JSA. JSA에서부터 이제 대니만 프로필. 아, 박찬욱 감독님 그거 밑에다가 이렇게 그렇죠. 좀 3인조 좀 넣어주세요. 솔직히 오늘날 형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진 것도 다 대도가 아니오. 그다음에 그 윤재균 감독과 같이 했던 그 낭만작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? 처음에 이제 윤재균 감독님이 이제 두사부일체라는 영화 맞습니다. 그거 이제 입봉을 하셨잖아요. 네. 데뷔를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주셨었어요. 아, 두사부일체를? 예, 네. 두사부일체를? 예. 네. 식사들 하셨습니까? 근데 이걸 한 일주일만 좀 일찍 주시지. 어허. 이미 이제 다른 작품을 결정을 해놨는데 네네. 일주일 아, 뒤에 이제 이 시나리오를 아. 책이 재밌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이쪽 작품은 무슨 작품이었습니까? 이것이 법이다라는 영화. 이것이 법이다. 네. 평은 좋았어요. 평은 좋았어요. 그런데 이제 두사불치는 대박이 나고 그런데 윤재균 감독님이 두 번째 또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그게 색즉시공이었어요. 색즉시공. 네. 아지원 씨였다. 근데 시나리오를 봤는데 이건 도저히 제가 어떻게 뭐 이건 제가 할 수가 없는. 왜요? 그 아직까지 제가 그때만 해도
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. 자기 나라들 아우라가 있는 거야.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. 멜로 배운 느낌도 있고.